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. 야, 나 니들 같은 찌끄레기들이랑 얘기할 생각 없고 사장 나오라 그래. 당장 사장이 나오라 그래! 이씨! 나왔네요. 뭐? 제가 사장이에요. 당신이 사장이야? 근데 직원 교육이 왜 있다비야? 그러게요. 저희 직원 교육이 좀 미흡했네요. 김민지 씨? 응대는 고객한테만 하세요. 폭력 쓰는 범죄자는 경고 생략하고 신고하면 됩니다. 뭐 범죄자? 와, 이제 아주 고객을 범죄자 취급까지. 아, 애기야, 이거 다 찍고 있지? 어, 오빠. 아니, 백화점 사장 갑질 장난 아니네. 혼줄 좀 놔야겠어. 우리 고소해, 오빠. 그러자. 꼭 하세요. 저도 할 거예요. 제 남편이 좀 유능한 변호사라 잘 아는데 이런 경우가 아마 업무 방해, 특수 폭행죄, 재물 손괴죄에 해당할 겁니다.